제가 늘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앞자리 있는 분들이 안에 무조건 나갑니다. 근데 이 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자리에 여기 앉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오프라인의 강점은 여러분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보통 이제 저희 이거 너무 TMI인가? 이 오프라인 강의 수업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받기도 했었거든요.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.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. 나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, 이름을 부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온라인에, 그 온라인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소통을 끊어버리고 그냥 수업만 해야 돼요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지. 여러분이 학원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, 그죠? 이 먼 길을 강남까지 지옥철을 거쳐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는데, 아 그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제 수업의 뭐 강점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소통할 겁니다.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하셔도 되고,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뭐가 좋냐면 제 수업의 질이 계속 좋아져요. 왜냐하면 전 몰라 어디가 어려운지, 어떤 부분에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는지 전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렇지 않겠어?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맨날 난도 실패하잖아요. 이번에 어렵네? 왜 그렇지? 이렇게 하는 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면 아, 이 부분이 어려웠구나. 그럼 이 부분을 좀 쉽게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좀 더 강사로서도 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면 저도 좋습니다. 그래서 계속 질문할 거예요. 제가 늘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앞자리 있는 분들이 6개월 안에 무조건 나갑니다. 진짜로. 안 그럴 것 같죠? 지난번, 지지난번, 그 지난번에도 거의 2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요 앞자리, 요 두 분의 성함은 제가 외울 거고, 그리고 이 두 분은 아마 가장 빨리 나가시게 될 겁니다. 6개월 안에. 그럼 압박감이 오죠. 내가 이걸 깬다고? 내가 2년 동안 계속 나갔다는데 내가 깬다고? 근데 이 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자리에 여기 앉았다는 건 뭐냐면 의지거든. 여기 앉는 건 너무 부담스럽잖아. 그죠? 여기 너무 부담스럽고 여기쯤 앉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임해야지, 내가 졸지 않아야지,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지거든요. 근데 그 의지는 무조건 발현됩니다. 결과로 발현되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는 그렇네, 앞자리에 앉으면 빨리 합격하시네, 그 다음에는 이래가지고 이제 합격, 이제 학신까지 온 거죠. 지난번 개강 때는 제가 얘기했어요. 이 앞자리 6개월 안에 갑니다. 근데 3개월 안에 한 분 없어지셨고, 3개월 안에 없어지셨어요.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친구가 있거든. 여기 앉아있던 친구. 이 친구가 6개월 바로 한 종강 3주 전에 합격했어요.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될지, 내가 조마조마했다고, 너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고 이러면서 그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에 오셨다는 건 어쨌든 여러분이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어쨌든 기대할게요. 성함도 여쭤보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거의 확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